무슨 나물이야? 보사리? 보사리. 오! 엄청 큰 보사리. 감자전. 시작해서 처음에는 좀 양식 먹을만 한데 제가 진짜 한식파거든요. 미국 가면 국창종 순두부만 찾아다녀요. 아니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던 옷들을 실물로 보다니 너무 신기해. 아, 오늘 이렇게 다 사도 되는 걸까? 아니 그거 어때? 헐 너무 어? 어째 못 입어 가지고 와야 돼. 맨날 말리는 사람. 언니가 내 재산 아껴줬다. 넌다고 언니한테 버는 건 없어. 그럼 얼른 살아야. 오만크랑입니다. 네. 1% 지하철이거든요. 그래서 맞은편이 구시가지라고 하잖아요. 네. 중세도시 루체른은 예전에는 저쪽 편이 중세도시 루체른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세도시 루체른의 방어를 위한 요새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에야 하면 물어봐. 파에야. 맞아. 오케이. 내가 맞아. 저기요. 저도 되게 많이 하는데. 저기요. 파에야. 네 그거. 오케이. 소영아. 오. 소영아. 여행하는 것 같아. 이걸 보는 사람들이랑. 오, 약간 교수 컨셉도 좋다. 재밌다, 우리 여행. 우리 커피 한 잔 마시자. 빙산 사자상까지. 그건 가봐야 돼. 사자상인데 이 사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사자라고 해서 누가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빙산의 사자상. 어디서 언제부터요? 네? 언제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1792년도 조각을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조각을 했다고 해서 리얼하게 되게 조각을 했다고 해서 그거 봐야 될 것 같아. 봐요. 죽어가는 거 봐서 뭐 할래?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해야지. 알았다. 아 근데 너무 동 아니시죠? 완전. 아, 피부 어떻게 그래요? 지금 내가 광나셔가지고 역시 한국은... 이건 땀이에요. 기름. 야 우리 피부 좋은 편인가? 맛있다 맥주. 옆에 취한다. 야 너 그때 그거 좀 마음에 안 들었다. 너 그때 아무튼 마음에 안 들었어. 술 먹었으니까 하는 말이야. 아 안주도 없이 잘 마시네. 안주 안 먹어. 살쪄서? 안주하기 싫어서. 아우 나 이거 한 입 먹어볼까? 나 술이 좋아. 아까 시원할 때 드시지. 지금 좀 미지근하게 하냐. 다음에 더 시키자. 먹어주겠어? 같이 나눠 먹자. 그래도 돼? Excuse me? 여기 7위 아니에요? 뭐 7위 오늘은 여기까지인 거 같아. 몇 시인데? 6시. 쉬었다 가면 얼마나 걸어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10? 그 정도면 괜찮죠? 15분. 괜찮네. 중간에 설명 없이 그냥 바로 거기로 갈까요? 다른. 바로 갈게요. 네.
이거 좀 마시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봐야 돼.맞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미간도 지금 찡그리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국기 네. 있는 맞아요. 두 개의 방패가 있는데 왼쪽에 스위스 십자가가 있는 게 스위스를 상징하고요. 또 이제 발을 올리고 네. 있는 저 방패에는 백합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저게 바로 부르봉 왕가를 상징하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파인 게 사자 말고 뭐 같아? 정말? 전체적으로 파인 거? 이렇게 다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실루엣이 잠깐만 이거 파인 부분 돼지 딩동댕 눈썰미가 있구만 돼지 약속했던 금액보다 돈이 덜 모여져서 그 사람이 예술가가 소심하게 복수를 했대요 돼지 모양과 겁이 소신 있는데요? 소심하게 소신 있게 소신한데요? 저기 화살 같아 저거 저 위에? 저거는 빗방울이 저 조각상에 바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와 빗물바지 같은 거구나 내가 빗물바지 돼주고 싶다 너의 빗물바지가 되어주겠니 여기는 저녁에도 볼 수 있게 조명도 밤에 켜져요 감사합니다 그럼 좀 해가 지는 느낌이다. 네. 그쵸? 네, 한 8시 반 정도 해가 내려갔지만 담배꽁초가 왜 이렇게 많아? 지금 이거 잘못됐거든요? 담배꽁초 길에 버리지 마세요. 네. 지금 이라는 노래를 쓰고 있거든요. 제목을 블루맨으로 해야 돼. 너무 예쁘다. 숙소 가셔서 조교 그런 것 좀 하시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조교. 그냥 죽여주세요.